지난 6일 의성군 이장연합회가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널 배치에 반발해 신공항 반대 군민 결의를 다지는 상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성군 이장연합회를 비롯한 기관단체 등 회원 500여 명은 상복을 입고 빈껍데기 신공항 억울해서 눈 못 감겠다 현수막을 선두로 의성군 앞마당에서 의성종합운동장까지 상여를 메고 신공항 장례식을 연출하는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앞소리꾼이 미래 없는 공항 이전 결사 반대 결의를 선창하고 상여꾼들이 후창을 하며 만장기로 거리를 메웠습니다. 남은곤 이장연합회 회장과 박정대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물터널과 물류단지가 의성군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결의문 낭독과 협력과 상생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범국민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구시의 입장 변화 없는 공항 추진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